김태성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볼 만한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선정하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이사는 오늘 간단하네요. 살아있네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가 살아있을까요? 최근에 잘 가던 종목들이 좀 많이 시세가 꺾이는 모습인데, 네. 이사님 어떤 게 살아있습니까? 일단 살아있네 라는 키워드로 보면 굉장히 많은 섹터가 좀 떠오르긴 할 텐데, 그쵸. 저는 그중에서 컨텐츠 관련주들 한번 보자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어제 이제 많은 이야기 그리고 많은 추측들이 오가긴 했지만 주가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어요. 하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조금은 강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제였죠. 어제 이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3조라고 하는 이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뉴스가 장 전에 나왔습니다. 그쵸. 특히나 콘텐츠주에 관심이 많은 이 젊은 투자자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일단 MZ세대에 속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그 소식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 출발과 함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마 그분들이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3조라는 금액이 과연 굉장히 큰 금액일까? 계산을 해봤더니 기존에 투자한 금액보다는 많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이제 투자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잠깐 강하게 올랐다가 차익 매도 물량이 바로 이제 시장에 출현이 되면서 어제 이제 조정 마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주들은 저는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 산업군 쪽은 올해에 충분히 기대해 볼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OTT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넷플릭스 한 군데만 있었지만 요새는 뭐 넷플릭스도 있고 그쵸. 웨이브도 있고 쿠팡플레이도 있고 굉장히 많은 OTT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많다라는 것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만들어내기만 하면 팔 수 있는 고객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콘텐츠 제작 업종에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콘텐츠라고 하면 크게 영화 산업 쪽이 있고 그리고 OTT 드라마 쪽이 있는데 사실 영화 산업은 예전만큼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진 못합니다. 네. 하지만 기대작들이 좀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드라마라든지 OTT 플랫폼에서의 이제 수익 혹은 흥행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가격대라고 하면 저는 콘텐츠 제작사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저 미국 쪽에서 들려왔던 이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관련 쪽에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일단은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콘텐츠 종목 좀 볼까요? 참 고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동안의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그쵸. 일단 그중에서 만약 회복을 한다면 편안하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콘텐츠의 중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른 콘텐츠 제작 업체들보다도 콘텐츠의 중앙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분기 실적은 좋지 않아요. 결국 이제 4분기에 대형 히트작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미국 자회사 위배 실적 부진까지 겹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실적 컨센서스 대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에 조금 기대를 했었던 영화 작품들, 교섭이라든지 대비 이러한 작품들이 크게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EP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손익분기점을 또 미달되기도 했고 안 좋은 뉴스들만 굉장히 많았지만 안 좋은 뉴스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저효과가 조금은 깔리고 있다라고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이제 다가오는 2분기에는 굉장히 큰 흥행 기대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영화로는 존 윅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이제 4를 개봉이 되고 있고 그쵸. 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도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영화 중에서 가장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는 범죄도시 3 또한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 내에 작품들이 이제 개봉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보니까 지금은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으나 2분기를 지나서 3분기, 4분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이 업황, 환경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저는 꼭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콘텐츠의 중앙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 콘텐츠의 중앙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주가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텐츠의 중앙 계속 좀 하락하면서 눌려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조금 주가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네라는 키워드, 저희가 컨텐츠 관련 키워드를 이 고문님께도, 인성희 고문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고문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컨텐츠주들 어떤 종목을 좀 보십니까? 예, 콘텐츠주들이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다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예, 살아날기를 기대하는 거지 별로 이렇게 재미는 없어요.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작년부터 이렇게 그래프도 계속 하방으로 기구를 했고 재미는 없는데 일단 보다 보니까 종목 하나가 툭 튀어나온 게 쇼박스예요. 쇼박스가 어제 거래가 완전히 터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용 실적 좋고 뭐 좋고를 떠나서 그냥 일단 거래가 한번 터지면은 한번 관심이 시각이 이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터진 종목들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쇼박스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리온 거예요. 오리온 홀딩스가 대주주예요. 그리고 과거에 메가박스 있죠. 이게 이제 이쪽 거였는데 이제 매각을 했죠. 워낙 그 CGV가 강하게 치고 올라니까 거의 뭐 실적이 계속 이제 안 좋아질 쪽으로 하니까 매도를 했는데 일단은 하여튼 거래 집중되는 쪽에서 한번 보자라는 쪽이고 어제 장 중에 거의 26%가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5% 오르다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 내려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제 조정, 오늘 조정, 내일 오전까지 조정하면 한번 튀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거래 수급이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가보자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생각이고 이 회사가 올해 그 상영될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 피랍이라는 그 하정훈 주지훈 주연의 피랍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 레바논 그 베이루트 외교관 납치 사건인데 그러니까 최근 작년 재작년부터 모가디슈나 뭐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교섭 이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 우리나라 외국 과 연결된 그런 이제 영화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류의 영화에서 한번 하정우 이제 주연의 주지훈이니까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박신양 주연의 사흘이라는 악령 그 공포 영화가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신미아 주연의 휴가라는 판타지 로맨스 영화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신작들을 한번 올해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생각이고 이 회사가 작년에 적자를 역시 기록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32억 적자 했는데 희한하게 4분기부터 풀려갖고 4분기에는 분기만 20억 흑자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올해 한번 기대해 봄직하지 않을까 해서 애널리스트 분석한 거 보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한 120억까지 가지 않겠니까 작년에 32억 적자에 4분기에만 20억으로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렇다면 올해 온기는 100억 이상 120억까지도 간다면 실적 그 신작들의 기대감 그다음에 뭐 이 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웹툰이나 콘텐츠 드라마 다 하거든 제작을 그렇다면 넷플릭스가 또 3조 3천억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라도 어차피 내용이 나온 거니까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면은 그래프 보더라도 어제 거래 터진 게 딱 보이는데 한 목표가 한 4천 원까지 어제 거래 터지고 윗꼬리 달고 오늘 은봉이지만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아직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내일 오전만 조정 받으면은 글쎄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거래가 집중되니까 그래서 한 4천 원까지 보수적으로 4천 원까지 전 고점 부근이에요. 보고 한번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